이재명이, 어제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오전 11시에 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요. 저녁 무렵에 어디를 갔다 오면서 자기 차 안에서 유튜브를 1시간 정도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다른 얘기는 다 뭐 드러나 마나 한 얘기고요. 요게 저는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조그마한 색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무 큰 강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운명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지 않았느냐. 촛불혁명으로 권력까지 축출한 만큼 국민의힘은 크고 위대하다. 저와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 얘기가 뭐예요? 야, 제가 이게 뭐예요? 이걸 읽고요. 네. 딱 생각나는 게 이거 실소를 금할 수 없는데요. 네. 이재명인데 이거 선거법. 네. 선거법으로 이게 두 개 기소됐죠. 네. 재판했잖아. 네. 그때 판사가 네. 너 국민 배신자로 할래 안 할래? 네. 했더니 아니 나 근데 국민 배신자 안 하겠대. 안 하겠대. 배소연도 안 하겠다 그랬대. 배소연. 아니 국민을 믿는다면서 네, 네. 그러면 이게 국민이 재판관으로 노는 네. 걸 배심제라 그러죠. 그렇죠. 국민 배심제. 네. 이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는 우리 합리적인 네. 이성적인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놓으면 나오면 너 이게 이재명이 너 이게 범죄 맞네. 너 나쁜 놈이네. 김문기하고 그 2008년 9년부터 알고 그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일행이 11명인데 딱 꼴랑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셋만 골프 쳤는데 어떻게 네가 인간이라면 김문기를 모른다고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배심원들이 뭐 9명이든 7명이든 배심원이 네. 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 만장일치로 네. 이재명이 유죄. 유죄.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국민을 믿지도 않으면서 네. 여기서는 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이가 페이스북 이 글의 국민은 네. 그냥 우리 개딸, 개딸들, 그다음에 양아치, 양아치 이 정도. 양아들. 그게 네. 개딸 양아가 네. 몇 명 됩니까? 어. 한 줌도 안 되죠. 그렇죠. 그걸 이렇게 개딸 양아 우리 내가 죽어가니까 우리 아들 딸 내는 게 좀 살려줘. 이러면서 지금 이게 제가 광화문에 네. 2시부터 있다 왔어요. 2시부터. 네. 지금 이게 뭐 어때요? 앰프는 엄청 크더라고. 어. 아직 촛불 안 보이잖아. 네. 2시니까. 네. 우리 그 우파 쪽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 좌파들은 아직은 사람이 없는데. 근데 앰프는 또 시설이 좋아. 엄청나게 노래를 시끄럽게 틀어서. 아, 우리 지금 여기까지 지금 시끄럽게 들려요. 그러니까. 예. 근데 밤에 예. 한 뒤 4시 되잖아. 예. 서서히 움직이면요. 예. 촛불은 제가 보기에 평소보다 한 대여섯 배 많아 보여. 불 들고 밤에 서서히 걸어가니. 아, 그러니까 그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야간에 그렇게 해요. 그 시각적인 효과를 노리고. 예. 참 그런데 그래서 이재명이 결국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죄 그것도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인간이 뭐 국민을 믿는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집회에 많이 나와줘 갖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상 자기 고백이에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서는 내가 살아날 길이 없다. 어제 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검을 제안했지만 그것도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오로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008년 MBC PD 수첩에서 촉발된 뇌송송 구멍딱 말도 안 되는 이걸로 이명박 정권 마비시켰다. 그것과 같은 뭐가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날 군역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오면서 네. 텐트가 이제 한 몇십 개 텐트가 쳐져 있더라고요. 네. 좌파 촛불 텐트가. 네. 사람들이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해. 뭐 아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오늘 아마 촛불 쿠데타. 네. 촛불 난동. 네. 여기 그 한 세 세력이 올 것 같아. 세 세력이. 세 세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대? 첫째는 이제 그 문재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종북 주사파시죠. 아, 그 통진당. 그 네. 중고등학생들 지금 막 선동하고 있잖아요. 통진당. 그 세력들에게 어. 문재인이 살리되잖아. 그렇죠. 이석기. 네. 해서 그 세력이 좀 보이고요. 네. 김민웅부터 여러 명 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그 바로 이제 그 이재명을 우두머리로 하는. 네. 개딸. 이런 이제 그 부패 조폭 세력들. 네. 조폭들도 많이 도는데. 아.
부패, 부패. 조폭 세력. 예. 조폭들도 이게 이재명 살리는다. 예, 그렇죠. 만노사나. 예. 그 세력들도 이게 몇 명 보이더라고. 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아는 분들이. 예. 왜 그 자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 태극기 있잖아. 오. 정광 목사나. 예. 근데 이쪽 반대쪽에 있는 거야. 왜 그렇죠? 거기 세 번째 세력이. 예. 유승민, 예. 이준석을 우두머리로 하는 위장자파, 자파 이중대 세력이 끝날 때 탄핵이 된다고. 왜? 자기가 비수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준석이가 죽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그러던데 연대하자. 문재인, 이재명, 이준석, 우리 셋 다 연대해서 윤석열이 죽여야 우리가 산다. 탄핵이야. 예. 아니, 제가 이게 특히 이준석 세력은 얼굴을 알잖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예. 따라서는 오늘 밤에 촛불 난동에 참가하는 새 세력. 세세라. 이 사람들에게 그 협치 세력이 아니에요. 예, 협치 세력 아니죠. 통합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척결 세력입니다. 예. 척결 세력. 예. 저는 초전에 박살낸. 그래서 이 집회 신고를 할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할 거고 뭐 이동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예상 참여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사전에 그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지금 집회는 3만 명 정도가 참여 예상 인원을 내놨고 저 후구 좌파 반동 좌파 10만이라고 자기들이 신고해놨는데 세 배나 더 많이 신고했는데 오늘 딱 봐서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딱 보니까 이쪽 자유 우파 쪽이 훨씬 더 많을 것처럼 보이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규모 참여 숫자 열기 이런 것만 보면요 이재명은 오늘부로 이런 것도 마지막 비밀 언덕인 탄핵 집회 선동도 이게 별 볼일 없겠구나. 그리고 민주당 철원의 의원들이 나온다고는 하는데 과연 많이 나올 수 있겠는가. 저는요 이제 민주당 배지들은요 다음번에 내가 배지 달라면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지 요 짱구 굴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보기 김용민. 네. 김용민 있잖아. 김용민. 네. 김용민. 네. 이름이 두 명이에요. 네. 둘 다에게 상양아치입니다. 그 낙검수의 김명민. 옛날에 이걸 라이스 국무장관 강간이 된다고. 예, 맞아요. 뭐, 김건희 성상납까지 말도 안 되네. 예, 맞아요. 예. 그런데 낙검수에도 김용미가 있고, 국회의원들에 변호사 김용미도 있죠. 예. 김용미. 그 다음에 뭐, 안민석. 예. 이 자들에게 그, 몇 명, 나올 거예요. 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저는 안민석이 끼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안민석이라는 게 진짜 개념 없거든요. 아, 개념 없어요. 저는 이게 최성원 씨 옛날에 재산 추적. 예. 그 다음에 윤지호. 예. 윤지호 있잖아. 그렇죠. 완전히 후원회장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헛다리 짚었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 안민석이 온다면. 이거는 이게 촛불도 끝물이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그, 우리 검찰이나 경찰이 원칙대로 수사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게 여론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막불 집회도 중요하다 봐요. 아, 그럼요. 촛불에 대해서. 예. 우리도 이게 완전히 맞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따라서 이제 그 저희도 행동하는 우파. 예, 예. 행동하는 우파. 예. 저는 이제 방송이 끝나고 예. 다시 이게 광화문 가가지고 네. 끝까지 이게 용산까지 네. 한번 행동할 생각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예. 오늘 이제 집회 보고요. 내일 또 이제 저희들이 예, 오늘 이제 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상황 정리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이제 현종님과 제가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네, 드리고 네, 우리. 결론으로. 네.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네. 종북 주사파하고는 이제 그 협치기를 못한다. 그렇죠. 정말 이제 그 시의적절한 그렇죠. 말씀하셨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도둑이 제발 드린다고 야, 왜 우리 협치 안 하냐. 그러면 이게 민주당 너 종북 좌파냐, 주사파냐, 도둑이 제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 어차피 대통령이 이 방송을 많이 보니 예. 두 부류를 더 포함시키라. 협치 대상이 아닌. 예. 그게 첫째는 이제 그 종북 주사파. 주사파죠. 그다음에 그 주사파는 아니지만 이재명처럼 예. 이런 이제 그 부패 깡패 조폭 세력. 아, 조폭 세력이죠. 부패 조폭 세력. 부패 조폭 세력. 얘도 이게 협치 대상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바로 이제 이거 유승민, 네. 이준석처럼 위장자파. 예. 네. 위장자파. 자파 이중대. 예. 네. 더 나쁜 놈이.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유승민은 국민이 개 돼지냐고 막, 근데 더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력도, 예. 네. 척결 대상이다. 예. 네. 협치 세력이 아니다. 예. 네. 새 세력. 그걸 제가 다시 한번 강복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이제 세 번째 관련해서는요. 내일 아침 이제 새벽 5시에 업로드 될 예정인데요. 우리 또 조선일보의 홍영님 여론조사 전문기자랑
저희가 일주일 동안 이제 좀 작업을 해갔고요. 유승민을 8주째 1등이라고 한 여론조사 있잖아요. 예. 매주 하거든요. 요번 주에 중단했어요. 저희가 몇 방 때렸잖아요. 이거 엉터리고 거기 이상한 놈들이 한다. 어? 그 여론조사 회사 대표가 과거에 술 처먹고 택시기사 택시 타고 갔는데 택시기사가 15,000원 그 내라고 했더니 택시기사 아구창 세대 때린 놈이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요번 주에 못했어요. 예. 그 얘기가 내일 새벽 5시에 업로드 되니까 그때 좀 또 많이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후원해 주신 분들요. 예, 청포도님, 하늘간님, 은하켈리, 123 하나님, 박진아님, 이현아님, 삐삐사랑 삐삐님, 수환님, 성공님, 고마달님, 영준님, 김나나님, 유춘유님, 희서방님, 나무님, 차승현님, 젤링님, 남다리님, 블루스카이님, 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간 오늘처럼만 방송하면 좀 너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알차게 소식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빈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